2세에서 5세 사이의 아이들이 약 5만 개 이상의 질문을 하는데요. 초중고 과정을 거치면서 질문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는 주입식 교육으로 질문을 두려워하는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비교 평가하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매번 전 분야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육은 과연 잘 되고 있는 걸까요? 교육심리학자 김경희 교수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시험 성적을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아, 공부 잘한다. 성적이 좋다. 우수한 아이다. 실력 있다. 이거는 전혀 달라요. 실력이란 말은 이게 바로 창의력이에요. 실제 생활에서 뭔가를, 그러니까 배운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상상을 해서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정말 실력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게 그게 실력인데, 그게 바로 창의력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시험 점수는 다르더란 말이죠. 왜냐면 PISA를 보니까 특히 그 과학과 관련된 그런 설문지가 있어요. 학업 성취 평가와 별도로 학생과 선생님에게 실시되는 설문조사의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그 시험 점수는 높아요. 그런데 그 과목을 좋아하거나 그 과목이 재밌어서 하거나 더 알고 싶어서 혼자 스스로 찾아보고 막 탐구하는 거 있죠. 그죠? 그거는 다 낮는 거예요. 평가 성적은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흥미도, 관심도, 자신감은 평가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답을 찾는 공부만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 애들이 가장 불쌍해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들이 그렇게 이제 교육을 잘못 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숫자 알아야 되고 산수해야 되고 글자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 문제집 풀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외우는 것만 생각하지, 놀면서 잔디밭에 누워서 하늘의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뭐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 이런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외우고 뺏기고 이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막 그것만 하다가 보면 뭐 이게 다 이런 실력, 창의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껏 질문할 수 없는 환경, 정답만을 요구하는 한국 사회. 어쩌면 우리는 아이들의 창의력을 죽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환경에서만 창의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시작해야 돼요. 무조건 가정에서. 엄마가 시작해야 돼요. 근데 왜 내가 집에서 시작해야 되냐 하면은 전 세계를 주름 잡는 게 유대인인데 동양인에 비해서 유대인이 625배나 더 노벨상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이게 바로 유대인 엄마들이 그렇게 교육을 한 거예요.